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펙스 대구가 준비한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백브리핑 시간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 전해주고 또 취재했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서 전달해 주는데요. 스펙스 대구가 지난 양평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불법적으로 토지 대장 변경을 했다.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2004년, 2008년도에 벌어졌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국토위에서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면서 이 사안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양평 게이트 스펙스 대구의 단독 취재가 이루어졌던 내용과 또그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 대구에 김태호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김태호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일 취재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김태호 본부장 전화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서비스 대구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보고 김태호 본부장에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를 만든 목적이 도자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보전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은 가능하나 도자기를 보관하는 창고 시설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유를 가지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난 겁니다. 자, 요즘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최재관 여주 양평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신데요. 자, 그러면 기자회견은 이제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참석했습니까? 네, 일단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당 강덕구 의원과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여현정 양평군 의원 등 야당 인사들과 임세원 민생경제연구소장, 김현호 생활정치네트워크 예민동락 상인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사 서울의 소리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저런 내용을 이제 보도했다는 것은 결국 스픽스 대구가 단독 보도했던 창고부지 지목 변경과 관련해서 불법 의혹이 충분히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김태호 본부장이 직접 취재한 내용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자기 창고시설 허가해 주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민주당 여주 양평 위원장이 이 창고시설 허가가 이 불가능하다. 자기들 또 확인해 보니까, 왜냐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보전관리 지역에는 창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용도를 농업과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전관리 지역에서는 창고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평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된 것이고, 그 과정의 불법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자, 양평군은 그런데 왜 그러면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양평군 혹시 공식 견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양평군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도자기 보관창고 허가를 내준 것은 2007년인데,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된 것은 이듬해인 2008년이어서 그전까지는 도자기 보관창고 허가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전관리지역에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도자기 보관창고 허가를 내줄 수는 없게 돼 있지만, 다만, 도자기 보관창고가 양평군이 허가를 내준 2007년에는 보전관리지역이나 교획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관련법이 시행된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도자기 보관창고 허가를 내준 2007년에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에도 관리지역을 세분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양평군의 해명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명을 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고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또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있는 그런 땅을 지목 변경했다.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임야였다. 어떻게 이것이 지목 변경이 가능했느냐라는 이제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양평군이 지난 2003년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임야 1,100제곱미터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준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그 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에 수용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도로법 규정에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지목 변경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 위원장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양평군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요즘 가짜뉴스도 유행하고 또는 뭔가 정치적 업무, 배후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할 법도 한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보도했던 내용, 대지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임야에서 대지 또는 창고부지로 가는 과정이 불법적 요소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도 없이 아무런 당사자의 설명 또는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취재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문제가 생겼다. 불법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자, 이거 제대로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 설득을 구하라 라고 기자회견 또는 취재 내용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는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양평군에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양평군에 그래서 네. 질문을 했습니다. 자,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임야까지 결국 양평군이 변경해줬다라고 질문을 하니 양평군에서는 대답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그 김건희 여사 일가 그 수유 땅 지목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 담당했던 그 실무 공무원과 과장까지 이렇게 공무원 4명을 리스트업을 해서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우선은 그 2명은 1명은 정년퇴직 1명은 다른 기관으로 전출했는데 나머지 2명은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 가운데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그 고발과 같은 이런 이제 일종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 네.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은 혹시 확인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지목 변경된 관련 서류는 연구 보존이어서 진상규명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범법 사실에 대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진상규명 이 우선이 되고 난 뒤에 그 위반 사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지목 변경이 임야에서 대지로 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양평군에 자, 정확하게 이 경위를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라고 또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담당자가 현재 전출간 상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 문제 제기 또는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다. 양평 게이트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은 그만큼 취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가 지금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한준호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예전에도 이제 원희룡 장관과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이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인데요. 자, 이분이 지금 국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예 예술문화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작품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창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다 일본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목록들과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양평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선산 관리를 위한 일부 형질 변경을 한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까지 했는데 자, 김태호 본부장 네. 자, 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도자기 보관 창고
이 내용은 그 스픽스테그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한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에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일가가 병산에 소유한 임야에 도자기 보관창고 신축을 허가하고 임야 내필지를 창고 용지로 지목 변경해준 이유를 따져 물었는데요. 한 의원은 양평군이 그 도예예술문화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하다 보니 작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임야에 창고 신축을 허가한 것은 그 김건희 여사 일가 선상 관리를 위해서 일부 형기를 변경했다는 대통령실의 당초 해명과는 다르다고 지적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선산이 아니라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형질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인데요. 네.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이 이제 임야 내필지가 창고 용지로 지목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면서요. 그 내용도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그 임야 내필지가 창고 용지로 지목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남아있는 창고 건물은 하나뿐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병산의 땅을 두고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정부, 대통령실의 해명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남아있는 창고 건물이 하나뿐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 일가 병산의 땅이 2007년 12월에 창고 건물 3건이 준공된 것으로 지목 변경 신청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만 이듬해인 2008년 카카오맵 위성 사진에는 창고 건물이 준공된 건단한 건뿐이라고 보도한 스픽스 대구 기사를 인용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양평군 허가일관은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지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 지분이 틀리고 당시 카카오맵 위성 사진에도 창고 건물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볼 때 건축물 대장 준공일자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를 통한 정확한 대조 그리고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제 형질 변경 과정을 통해서 불법적인 사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땅값이 검찰하기로 둔갑했다 이렇게 이제 그 김태호 본부장이 스픽스테고를 통해서 추가 보도했는데요. 실제 네. 땅값이 얼마나 올랐고 또 그런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겠습니까? 네, 그 양평군이 도자기 보관창고 허가를 내준 것은 김건희 여사일가가 소유한 임야 맨 꼭대기입니다. 그 창고를 들어가려면 임야 꼭대기까지 도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양평군은 산을 관통하는 진입도로 개설 허가까지 내준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건희 여사일가가 소유한 병산의 땅은 창고 시설 한 개를 설치하고 연쇄적으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개발이 불가능했던 산지 임야 11페이지 5200제곱미터가 개발이 이제 가능한 검사라기 땅으로 변했는데 이 땅에 만약에 그 가치로 따진다면 공시지가가 한준호 그때 국회의원은 한 50여 배 공시지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 그러는데 실제 그 지목에 따라서 수십 배 공시지가가 지목 변경 이후에 그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 이유가 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은 두 지역 모두 이 계획관리 지역하고 보전관리 지역인데요. 4층 이하 주택 신축이 이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택 신축 개발 사업 신청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이게 이제 갈수록 만약에 이번에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부근 병산의 땅이 혹시 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실제 이번에 지목 변경된 땅 외에도 그 인근에 이제 2만 3,900여 제곱미터 즉 축구장 한 3개 정도 면적을 땅을 더 갖고 있어서 실제 앞으로 개발 그 유무에 따라서 땅값 그 가치는 훨씬 더그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을 해서 결과적으로 땅값이 수십 배 폭등을 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 좀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하니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묻고 또 묻고, 취재하고 또 취재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가 이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했다면 그 과정을 드러내면 될 일이고 최종적으로 언론의 문제 제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이 다 공개되고 나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마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기관의 횡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태호 본부장 앞으로도 이 내용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해주시고 국민의 알 권리를 좀 더 충족하는 서비스 대고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백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방하고 또 어떤 특별한 사안에는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대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저희들 스픽스 백 브리핑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의 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피스몰과 함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